40세 임신생들은 네. 귀가 얇은 거를 주의를 해야 돼.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말고 내 깡따고 내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40세는 예외예요. 예외. 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업인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2021년 우리 하반기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선생님. 자, 28세 갑술생분들입니다. 28세에 입은 개띠분들은요. 네. 당차요. 진짜 당차요. 그래가지고 내 길을 딱 정해놓고서는 그 길 따라서 딱 가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똑똑하고 당차게 나가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 잘 가셔도 돼요. 잘 됩니다. 아, 이거 하나는 주의해야겠다. 올해 해가지고서는 직장으로 해가지고서 마음 들뜰,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마음이 들떠가지고서는 내가 딴 직장을 잡을까? 내가 딴 곳을 갈까? 다른 일을 잡을까? 회사 다녔던 애들은 뭐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해볼까? 이런 마음 들뜬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올해는 스탑! 내년에 시작합시다. 자,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40세 임술생 분들입니다. 40세 임술생들은 네. 귀가 얇은 거를 주의를 해야 돼.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말고 내 깡따고 내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40세는 예외예요, 예외. 네. 이분들을 보시면은 올해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람과 사람, 직장에 대한 애안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사람과 사람의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뭐, 억울하게, 좀 억울하게 구설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개띠분들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거나 얍삽하게 피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 잘못처럼 돼가지고선 손해보는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그냥 넘기면 안 돼. 해명해야 돼. 해명하고 그 실타래를 풀려고 내가 조금 움직여야지 나는 정직하니까 하고선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해명하고 풀 거는 풀고 해가지고 넘어가시고 내년으로 해서는 문서를 잡고 직장에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 내년을 잘 잡기 바랍니다. 52세 경술생 분들입니다. 개띠 중에서 52세 경술생 이분들이 제일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좀 신가물이 좀 세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독불 장군의 신가물도 세고 마이웨이도 참 잘 지키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란을 좀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는 또 놓치는 것도 많고 이게 가다 보면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좀 가다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좀 바로 틀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가는 것도 고집부려. 그래가지고서는 좀 내 문서를 놓치는 것도 좀 보이고 사람과 사람의 구설 시비도 여기서도 보이네.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건강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게 화가 많고 네. 막 이게 막 화나는 걸 풀 때도 없고 하니까 이게 화병 아닌 화병이 와가지고 위쪽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위쪽으로 술 많이 먹지 말고 술 좋아하신 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는 위 관련해가지고서는 건강 좀 챙기시고 문서를 잡거나 뭐 하실 때는 문서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서를 해가지고 좀 돈으로 해가지고선 손해 나는 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좀 조심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4세 우리 무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이동하시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거나 이동이 되면서 그 변화한 거에 적응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바빴어. 자리를 잡히게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기초 탄탄하게. 기초 탄탄하게 하고 옮겨 거를 좀 탄탄하게 하고 뛰어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놓친 게 있네. 건강.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아파도 좀 병원에 좀 가봐야 할 나이인데도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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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는 건강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골병 드셨겠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올해로 해서는 작년에 송신을 했던 거, 작년에 좀 주춤했던 금전은 올해는 좀 채워졌어. 올해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좀 채워는 졌는데 건강을 잃으셨어. 건강을.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왔을 때는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꼭 챙기셔야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자, 선생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금성당의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우리 하반기 개띠분들의 운세 선생님. 첫 번째 나이 때부터 오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28세 갑술생 분들입니다. 28세 갑술생. 네. 우리 28나는 남자들은 갑술생은 내년에 올해 운은 준비하는 운이고 올해는 준비하는 운이고 내년에는 내가 여유주를 손에 쥐고 안전 직장을 나가서 그냥 전진을 하는 운이다. 자기가 마음먹었는데 취직이 돼서 들어가서 아주 직장 들어가서 자기가 즐겁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픈 것도 다 달아나고 좋아요. 근데 여자분은 스트레스 받아 내년에 몸이 좀 아플 수. 번째 나이 때입니다, 선생님. 네, 번째 나이 때. 40대 임술생 분들입니다. 이 어른들은 내년에 오늘 이 운맞이 좀 해야 돼, 굿. 이걸 로또를 잡아야지 내년에 들어오는 운을 확 잡아야지 내년에 운 놓치면 이거 아깝습니다. 내 그거 잘못하면 내 밥을 도둑놈한테 뺏기는 거니까 이거 내 앞에 오는 것도 못 먹으면 안 돼요. 내 앞에 들어먹을 딱 잡아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문서운도 내년에 들어오고 갖다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도 그걸 못 먹고 남한테다 내주고 뺏기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굿 좀 하세요. 네. 운 좀 받으시고 내년에 이 운을 잘 잡으면 그냥 탄탄대로 갑니다. 세 번째 나이 때입니다, 선생님. 네. 52세 경술생입니다. 경술생. 네. 52세 경술생들은 내년에 밤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돼요. 누나. 야간에. 아침 저녁에 네. 출근해갖고 아침에 오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님들이 저녁 내에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먹었던 술을 그냥 왕창 다 먹고 내년에 아주 밤 그냥 대박이 터져요. 네. 돈 벌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냥 관제 비슬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돈은 버는데 시끄러운 게 같이 있다. 그러니까 관제 수가 있으니까 경찰이 따라댕겨. 그런데 돈은 버는데 경찰이 따라댕겨.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네. 법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셔도 밤일을 하셔도 돈은 많이 번다. 자, 마지막 나이대인 선생님. 네. 우리 64세 무술생 분들입니다. 64세 무술생. 네. 내년에 집 지으면 안 돼요. 어쨌든 집 지으면은 사람 죽고 묘 이장하면은 집안에 사람이 죽어 나가요. 반드시 사제가 내년에 진을 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 사람이 그 묘를 파내면 그 묘 파낸 자리에 사람이 거기 들어 산 사람이 들어가고 죽은 사람이 인간한테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나이대 있는 분들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산탈 묘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 산탈 나고 그리고 집 지어 갖고 잘못되면 이게 집 지으면은 지어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Hey.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트. 저도 네. 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하반기 개띠분들의 금정운입니다. 네. 네. 나이대별 4개 준비했고요. 첫 번째 나이대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28세 갑술생 분들입니다. 28세 갑술생 이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변화 변동이 조금 생기는 시기예요. 직장 내에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독립할 수 있는 시기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장 내에서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나쁘게 변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가 있느냐, 28세라고 하게 되면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하반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조금 낮춰야 돼.
한 단계 조금 낮추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 끝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지거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전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네. 우리 40세 임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시기,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시기예요. 하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 성과는 분명히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 그리고 금전은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40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특히 여성분들 우울증, 조울증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운기가 좀 많이 내려앉아 있는 시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고 지나가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나이대입니다. 52세 경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이 명년에 들어서서 이민년 범띠잖아. 네. 그때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 이때서부터 나를 갖다 잘 다져놓게 되면 내년에 들어오는 이 대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자리를 잡고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그런 기운 들이 그동안 쭉 막혔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서부터 서서히 풀려져 나가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풀려져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지사 금전은 떨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단 내가 잘 풀려나가는 시기라 그래서 경고망동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누워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감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64세 무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금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윗사람이 됐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슬픈 소식이 좀 전해질 그럴 기운이야. 뭐 슬픈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뭐 상가집을 갈 수 있다라든가 이런 기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집 가실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기운이 있다라고 해도 예방은 좀 잘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갔다 왔을 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음식 끝에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의 감으로 인해서 내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선생님께서 주의하라는 부분들은 꼭 주의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실 겁니다. 저택가 쇼핑몰